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15년 동안 학원업에 종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전에 생업으로 종사해 왔던 학원을 폐업하고 시설 관리라는 낯선 그런 환경에 취직을 하게 돼요. 미국 무대 시설 관리 회사 중 하나인 코옴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경영 쪽을 전공한 제가 시설 관리 회사에서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영어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고용이 되었고, 제가 일을 했던 분야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처음에 직장 일을 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시설 관리 쪽에는 필요한 자격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전기 기능사와 소방 안전관리자 1급을 처음에는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느낌과 동시에 현재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문득 산업안전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를 약 작년 10월부터 준비했으니 약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실기와 실기를 같이 동시 합격한 그러한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가 50대의 나이로 산업안전기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은 그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암기 부분에 상당한 힘든 부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용원 교수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먼저 책과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중점적으로 개념 이해에 시간을 투자했고 개념 이해를 꼼꼼히 학습하다 보니 암기나 이런 부분들을 김용원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암기법, 이런 걸 활용하다 보니까, 실기시험, 무리 없이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력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한 분야는 사무직이라, 틈틈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 수 있었고, 오전에 아침에는 출근하기 전에 약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학습을 하였고, 퇴근 후에도 약 2시간 정도, 밤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학습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꾸준히 매일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그러한 학습법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독학으로 공부를 해볼까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또 산업 안전 분야에는 생소했고 그 분야에 생소했고 일명 또 산업 안전 기사라가 별명으로 산업 암기 기사라고 또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매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격증 공부를 할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학원을 다니기에는 길가에 뿌리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독학을 하자니 어떤 그 지식 기반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인강을 선택했고, 인강의 좋은 점이 어느 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을 할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인강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부분이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응시한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던 부분은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칼날 접촉 예방 장치인데 칼날 접촉 방지 장치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김용원 교수님의 암기법으로 암기를 하고 하나하나 암기하다 보니 용어들이 암기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암기법도 몇개 만들어서 책에 적어놓고
또 암기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고, 이렇게 그 김용훈 교수님의 암기법과 혹은 또 제 나름대로의 암기법을 같이 해가면서 많은 양의 정보들을 암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과 당일날은 필기 교재와 실기 교재 학습 중심으로 어렵다고 빨간 볼펜으로 별표 표시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혼동된 부분들을 책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중요하고 난해했던 부분을 빠르게 정독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또 배우락에서 제공해준 어떤 정리본을 잘 활용하여서 빠르게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 것이 시험 당일날 많은 도움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학습 패턴은 출근 전에 일어나서 그 시간을 이용했고 약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약 한 2시간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짜투리 시간을 이용했고, 또 퇴근 후에 밤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꾸준하게 약 2시간 정도 패턴을 갖고 학업을 했습니다. 따로 정리 노트는 없지만 책의 옆자리에 빈 공간에 조금씩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제가 빠르게 시험 당일날이나 시험 전날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필기 실기 합하여 총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필기 시험 후 실기 보는 날까지 기한이 많지 않아서 약 두 달 정도 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 기출문제와 혹은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꼼꼼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자격증 시대라고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경험을 쌓는다면 여기저기에서 많은 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이런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서 점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 안전기사를 준비하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산업 안전기사 자격증을 손에 쥐고 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런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제가 산업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곧 될 것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매일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안전기사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파이팅!